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빠르게 지금 일어나가지고 영등포로 가고 있어. 오늘 영등포로 가는 이유는 돌잔치를 가기 위해서인데, 다혜라고 내가 그 소실적 그 또 KMTV VJ 시절 때도 나름 팬들이 있었어. 소녀 팬들이, 고등학생 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 나의 팬이자 동생을 돌잔치를 축하해주러 가는 길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우리 또 다혜 애기 하루의 돌잔치를 우리 모두 축하해주도록 하자고. 렛츠고! 다혜를 만나기 전에 다혜가 나한테 예전에 줬던, 내가 공익근무할 때 나한테 훈련소로 써줬던 편지를 가져왔어. 추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귀여워. 윤석빈, 정다혜 둘이 연애 10년 넘게 하고 결혼했잖아. 10년 했나? 이런 걸 넣어야지. 이런 데 오면 무조건 마이크 넣어야지, 마이크. 나도 마이크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 너는 돈에다? 오케이, 돈. 원래 하나씩밖에 못 넣게 되는데 네 개 넣었어. 상품 체크하려고. 뭘로 할 건지 해봐. 불러봐, 우리도 밖에 해야지. 아, 얘기를 귀엽게 놨어. 있어, 준영아. 일단 뭐 할 건지. 아,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돌잔치 오면은 뭐 돈 내고 축의금 내고 뭐 결혼식 가고.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이러다 결혼 못해서 돈 못 받으면 그냥 영혼 결혼식 같은 거 하려고. 그냥 영혼이랑. 저기 밖에서 찍고 있는 것 같아. 축하해. 축하해요. 오랜만에 보네. 예, 예. 신랑이 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네. 난 언제 결혼하는 거냐? 사랑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갑자기 애기 보니까, 원래 내가 애기 빨리 낳았으면 애기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 지금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10년 전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혜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너한테 편지를 편지를 찾았어. 다혜야 찢어요. 그래서 아, 찢어요. 아, 제발. 여로빠의 공개. 아, 아니요, 아니요.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아. 잘하도록 해. 맞지? 나이가 먹으면 소녀들도 변해. 아줌마로. 찢어버리래. 나도 한번 안아보자. 일로 와. 울면 안 돼. 울지 마. 여로빠, 알아? 여로빠, 이거. 여로야, 옛날에 너희 엄마가 저기 여리 오빠를 엄청 좋아했단다. 오늘의 내 미션은 상품 무조건 하나 살 거야. 무조건. 이런 데 오면 호응을 잘해야지, 상품을 타. 야, 이거 상품 하려면 생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생일. 그래서 우리 하루를 먼저 만나봤는데 하루 2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원래. 아, 일단 우리 하루의 생일이라고 다 집중 잘해주셔서. 자, 일단 호응상입니다. 호응상이고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응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점아, 붙여주세요. 어떤 사이세요? 우리 하루랑? 친한 사이요. 하루가 친한 사이?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일단 아, 마무리 졌다. 나머지 선물 드릴게요. 자, 돌잡이 지금 용지. 돌잡이 렛츠고! 하루야! 잡아라! 자, 우리 하루의 선택은? 혈액형은 뭘까요? 진자생이 아닙니다. 진자생이 몇 월 며칠? 저분. 아, 잠깐만. 그러면 우리 하루랑 엄마랑 아빠랑 나이를 합하면 총 몇이 나올까요? 야임! 74 아닙니다. 야임마! 72! 72? 오케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형님, 하루한테 한마디. 하루야, 무조건 건강해라! 이런 것도 바로 뜯어봐야 돼. 피지상. 장난치지 마.
잘 풀리는 집이 들어있네.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집 들어있게 있어요? 화장지? 아야 너무 잘 풀릴 것 같아. 잘, 나 이번 연도 진짜 잘 풀릴 것 같아. 고마워. 어쨌든 다혜야 그 앞으로 잘 살고 이 편지 내용을 제가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이 내용에 이런 게 써 있지. 언제나 밝은 모습 오빠 우리 옆에 있어주세요. 아,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평생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기랑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너 칠순잔치 때도 내가 여 오빠 가도록 할게. 기대하도록 해. 앞으로 잘 살아 다혜야. 하루야 신랑아. 야 우리 다혜 잘 살아라. 이거 해줘. 여러분 와 안녕.